서울시가 고 부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행사 유치 개최 등에 올해 예산 90억 원을 투입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16.8% 증가한 것으로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, 유치 마케팅, 블레저 관광 육성 등을 통해 올해 마이스 관광객 12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.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참가자 3천 명 이상의 중대형 또는 서울시 5대 핵심 산업과 관련된 마이스 행사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습니다. 5대 핵심 산업은 인공지능, 로봇, 바이오, 핀테크, 창조 산업입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